보통 사람들은 수미터 높이에 매달린 외주를 탈수 없다. 하지만 외주를 30cm 높이에 매달아 놓았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해 볼수 있다. 열정이나 도전 정신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정말 2022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벌써 이렇게 5월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갈수록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는 참 시간이 안 흘렀던 것 같은데요. 그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좀 가족에게 수월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 이 5월을 핑계로 같이 맛있는 외식도 하고, 기분 좋은 여행도 떠나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의 첫 시작에서 이책 작가님이시죠. 주원규 작가님이 쓴 짧은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 이 책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놓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자는 이 책에서요.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도전을 하는 게 좋다. 만약 당신에게 1억이 있다면, 아, 이 돈으로 큰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이 1억으로 100만원짜리 사업을 100번 나눠서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100번을 다 실패할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도전, 거기서 오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공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을 가지고 호기롭게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벌였다고 생각해 볼까요? 당연하게도 그는 딱두번 망하면 원금을 다 잃고 말 겁니다. 사업 자금을요, 그죠 아마 그렇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여력이 쉽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본금 1억 다 써버렸죠. 그리고 두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걸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그두 번의 사업이 모종의 이유로 잘안 되면, 안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마 그는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뭐랄까,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라 생각보다는, 와, 정말 나랑 사업은 잘안 맞나 봐. 언제 다시 사업자금 1억을 다시 모아? 아니, 나더러 그 짓을 다시 하라고? 아, 못해, 나랑. 이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사업이나 창업 같은 걸 멀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익숙한 회사로 돌아가서 그런... 어, 사업 같은 건, 창업 같은 건 절대 절대 앞으로 하지 않을 테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쩌면요. 주영규 작가님의 말처럼 남의 돈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던 그런 직장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그단한 번에 목표했던 3이 나오는 일만큼 가능성이 낮은 게임일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이 나오면 10억을 벌고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1억 원에 잃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섯 번중 다섯 번은 망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게임이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이 나오는 건 우연이다. 하지만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것은 필연의 영역으로 바뀐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처럼 실패도 어떤 성공의 하나의 구속 요소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왜 나는 그걸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빈틈없이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현실은 크게 다를 텐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요. 어, 저자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들어봐. 네가 만약에 사업 초보자라면 실패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이를테면 1억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짜리 사업 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100만원짜리 사업 100번을 하면서 아프지 않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자는 말이야. 초보자는 말이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두발 자전거를 타보지 못한 사람이 단한 번의 도전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백 번의 도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것은 우리에게, 아, 나도 해냈다. 나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선물해 줄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자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좀 사업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 말이야, 오프라인 상점만 있는 게 아니야. 온라인 상점이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게 시작할 것들이 많지. 그래서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 저는 저자의 그 말들이, 지금 시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실패해도, 꽤 아프지 않은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능동적인 태도로 부지런히 작은 도전들을 시행하고 거기서 오는 아프지 않은 실패들에서 뭔가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그 주장을 들으면서 문득 니체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니체가 자신의 저서 우상의 황혼에서 말인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 keep going 이란 책을 쓴 주영규 작가님의 삶의 철학이 니체의 그것과 결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처음 원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땐, 어, 정말, 이 저자님이 자기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책인 걸까? 라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저 그런 책인 줄 알았죠. 근데 결코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저자님의 삶의 철학이 담긴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내가 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심히 준비했던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떤 임용시험 같은 것에서 떨어지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큰 아픔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시험이 나를 부정했다는 느낌도 들고 또 1년이란 또긴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드니까요. 뭐랄까, 이런 큰 인생의 산들을 넘으며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는 커다란 어떤 무엇이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의 저자 주원규 작가님은 작은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패해도 크게 아프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실패하면 크게 아플 환경들에 우리 자신을 놓아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실패하면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큰 금액을 다시 준비해야 하거나 어떤 마음속에 커다란 아픔을 느껴야 하거나 하는 꽤나 커다란 도전들만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저자는 작은 도전들을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라고 말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저자의 말처럼 외줄 타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수 미터 높이에서 외줄을 처음 도전하게 된다면 떨어지는 걸 당연할 겁니다. 그죠? 게다가 크게 다칠 거고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수미터 높이로 올라가지 않고 30cm에 불과한 그 매줄에서 천번 이상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그 사람은 천 번이 다 되기도 전에 매줄 타기를 능숙하게 할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적어도 수십 미터 높이에서 한번 도전한 사람보다 외줄 타기를 잘하게 될 가능성은 천배 이상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외줄 타기의 그 교훈을 삶으로 가져오는 순간 금방 잊고 맙니다. 한 번의 큰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큰 사업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싶어합니다. 단한 번의 실패 경험 없이 한 번의 시도로 바로 성공하고 싶어 해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도전을 유예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패를 대하는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인생길에 30cm 매주를 마련하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배웠죠. 정말 이제 실패가 아픈 건 당연해요. 실패가 두려운 것도 당연하고요. 그건 본능 같아요. 인간의 본능. 실패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요.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는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두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뭐그 중에 천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지만 저는요. 분명 많이 넘어지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요. 넘어짐을요. 막을 수 없다면 아픈 실패를 진심으로 즐기기 어렵다면요, 정말 저자의 말대로 실패가 크게 아프지 않은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하니까요, 제 어렸을 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때가요. 처음에는 뒷바퀴 옆에 보조 바퀴를 달고 탔어요. 그렇게 타다가 조금씩 조금씩 보조 바퀴를 위로 올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보조 바퀴를 끝까지 다 올리고 두 발로 탈수 있게 됐어요. 아마 다른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두발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넘어지면 다치고 아플 그런 실패들을 완충해줄 그런 보조바퀴라든지 자전거의 뒤를 잡아줄 부모님의 손길을 삶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저자의 철학을, 삶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합니다. 10명 중 9명이 망한다면 10번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춰야 했다. 그한 번의 성공이 수십 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했다. 나에게 4천만 원이 있었다면 40만 원짜리 게임을 100번 한다는 자세로 도전했어야 했다. 실패도 계획에 포함했어야 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이 나오면 10억을 벌고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1억 원을 잃는 게임이 있다고 해보자. 6번 중 5번은 망하지만 외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게임이다. 전재산이 1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게임을 할 수조차 없다. 빚을 내서 1억 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단한 번에 모든 운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다. 하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외수가 늘어날수록 그건 히러의 영역으로 바뀐다 이런 게임들이 도처에 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그들의 도전과 성공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운과 특별한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화로 자리잡는다 인생은 한방이다. 라는 말을 금원처럼 여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엄청난 운을 타고난 사람만이 한번 던진 주사위에서 3이 나오는 기적을 만난다. 나는 더 작은 사업을 했어야 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고 억지로 쥐어짠 열정과 시간 그리고 체력을 갈아넣는 대신에 더 작고 지속 가능하면서 오늘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을 필연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을 했어야 했다. 내가 쇼핑몰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모가 잘생겼거나 말솜씨가 뛰어났다면, 그리고 운동이나 노래를 잘했다면, 아니면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원가를 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파는. 작은 게임을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팔기 시작했다. 확고한 교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은 누가 파느냐에 차이가 없다. 온라인에더 심하다. 강남에서 사든 강릉에서 사든 똑같은 아이폰이다. 이것이 공산품의 위력이라고 생각했다. 별다른 재능도 없고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지도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난 시행착오를 생각하면서 작은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예상한대로 처음에는 실패했다. 계속된 실패에도 부담감이 없었다. 한 번의 시도에 수십만 원 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멈출 수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고 허위를 굽히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때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가게 된다. 게으른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은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에 있다. 처음에는 영원히 할수 있는 수준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 성공하면 한 단계 높은 시도로 시간을 채우고, 실패하면 더 작은 시도로 시간을 채운다. 지금 수준을 지속하는데 열정이 필요하다면 수준을 더 낮췄다. 나라는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의 순간에 열정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시도해야 할까? 공급을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벌리고, 소비를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늙어갈 뿐이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있어야 한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나 상품 주변에는 손님이 넘쳐난다. 나 같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손님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손님을 부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했다. 무언가를 시도하자 나의 주변에 새로운 장애물들이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단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라며 왜 미련한 짓을 하며 피곤하게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시도해서 성공하면 자기보다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시기심에 나를 저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를 토닥이고 타인의 비아냥을 억지로 외면하면서 계속 시도했다. 그렇게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땐 실력이 있다기보다 꼼수를 부렸다거나 단지 운이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다. 너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를 잘했을 뿐이라고. 맞는 말이다. 운이 나쁘면 동전 던지기에서 100번 연속 뒷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원히 뒷면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무한한 실패에도 쓰러지지 않는 규모를 생각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몇 번쯤 시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는 걸 알았다. 기대값이 명확하다면 행운이 올 때까지 해야 한다. 다시 시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다. 시간은 매일 24단위가 충전된다. 살아있는 한 시간은 무한하다. 이제 남은 건 무한히 할수 있는 돈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월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월세로 매달 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월세 수익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00만원짜리의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다. 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1000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만번할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면 된다. 하지만 0%라면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0%의 일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느리게 가고 있더라도 거리가 짧아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이다. 계속 거리가 늘고 있는데도 천번의 도전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쇼핑몰이 쉬운 이유는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가 바로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이다. 내 상품의 노출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노출 중에 클릭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게 들어온 손님 중에 몇 명이나 물건을 구경했는지, 그것만 보아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전환율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민감도가 훨씬 더 높은 유입량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일수록 민감도가 높은 지표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성과의 지표로 내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0%가 계속되는 제로 피드백 상태이거나 지표가 악화되는 마이너스 피드백 상황이라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서울로 설정하고 달리는데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서울이 멀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거리가 줄어드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얘기다. 사우디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방법이나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아직 내 수저가 거기까지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운기를 타고 가는 내게 엄청나게 비싼 로켓 연료 수천 톤을 준다고 해도 그건 내게 짐만 될 뿐이다. 내 이야기는 매달 천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방법을 담은 것이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30대의 평범한 사람은 이 방식으로 수전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교수전을 그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우리나라 30대의 남자들을 표준 정규분포표로 만든다면 나는 가장 불룩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어쩌면 평균 이하일지도 모른다. 고도 성장기에 태어났다면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수저를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의 자식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대. 어이가 없네. 옛날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고 돈을 벌었대. 아직 인터넷이라는 걸 쓰던 시대에는 블로그라는 게 있어서 코딩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돈을 벌었대. 완전히 꿀 빨던 세대 아니야? 꼰대들.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며, 정보 유통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바로 지금이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앞으로는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을 비우고 그빈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시도로 채워야 한다.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기대값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절차와 행동순서를 만들어라.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면 유추해야 한다. 생연이 유추한 결과값에 대한 확신 수준은 더 낮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낮은 수준의 리소스를 투입하면 된다. 유추한 것이 맞다면 피드백을 얻는다면 리소스 투입량을 늘리면 된다. 너무도 귀찮아서 누워있고 싶은 스스로에게 쪽지를 남겨라.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쪽지의 내용이 말도 안 되고 할수 없을 것 같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순서대로 실행하라. 그쪽지는 자신이 가장 의욕적이고 똑똑할 때 남긴 것이니까. 힘든 일이라도 실행해보자. 어떤 결과든지 나타날 테니까. 대부분의 시도는 귀찮고 하기 힘든 일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들은 얘기를 첨언하자면, 유리사는 돈을 벌기 위해 손에 흙과 피를 묻히고, 건물 청소업자는 똥도 치운다고 한다. 좋은 것은 소비자의 돈이고, 돈은 내 것이다. 그 돈이 나의 아픔과 불편을 해소해준다. 돈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돈이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면 어떠한 교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승수가 최고의 가치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밥이, 때로는 밝은 빛이, 때로는 어둠이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일 때도 있다. 돈은 언제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돈은 어떤 것보다 낮은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 나는 돈 이야기를 좋아한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게으르거나 혹은 너무 똑똑하거나. 특히 똑똑한 사람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더 좋은 방안이 계속해서 떠오르니 아이디어를 개선하다 보면 실행할 타이밍을 놓친다. 생각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행동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혼자 시작하는 사람은 행동이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밑작업까지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 멀리 결승선에 닿아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출발선도 떠나지 않은 상태이다. 머릿속으로는 스티븐 잡스가 되어서 아이폰 이상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보이거나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엔 생각과정에서 비약된 고리를 찾지 못해 구체화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행동의 링크가 깨져서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백날 생각해도 실행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을 나눈다. 군대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배운다. 얼핏 무식한 것 같지만 효율이 굉장히 좋다.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할땐 직원인 나와 오너인 나의 자아를 풀리해야 한다. 나는 매주 일요일을 생각하는 날로 정했다. 그날은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 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행해야 할 목록을 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업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개선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실행만 한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결과가 좋아도 행복해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다고 좌절하지도 않는다. 그저 실행할 뿐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일하는 것이다. 혼자 일할 때 특히 좋은 점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작업을 하고 무엇을 만들까 하는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회의도 없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팀장에게 올릴 보고서를 쓰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다시 생각을 한다. 이때 보고서 작성과 회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일주일 동안 진행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두 시간은 생각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행동만 하는 시기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과 실행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운전도 더 늦게 배운다. 운전 원리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다. 탐구욕은 좋은 자세지만 행동을 제약한다. 이러한 비율을 막으려면 생각과 행동을 적절히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리스트를 분리해 놓으면 투입하는 시간 단위당 이익률이 높은 행동들을 골라낼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이익률이 높은 행동을 미리 정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쉽고 나 대신 실행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은 시간의 복제다. 시간을 복제하면 수입이 늘어난다. 늘어날수록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직원들이 하면 된다.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면 혼자 업무를 하는 1인 기업은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속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생각이 현실로 바뀌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면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는 속도도 빨라진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금방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죽박죽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긴장감이 몰려오면 쉽게 잠들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물론 삶의 질도 떨어진다. 처음에는 내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다가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눈을 계속 감고 시계를 보지 않아도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나는 담배를 안 피우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잠을 잘못 잤다. 왜 그랬을까?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면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다. 1차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이 되고, 나중에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감에 빠진다. 기본적인 일조차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들의 집합체가 가슴을 꾹 누르고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다. 잠이 들면 깨고 싶지 않다. 현실로 돌아오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무기력감에 빠지면 어떤 사람은 잠을 자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임을 한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내 삶을 망가뜨리는 방법들이다.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분리수거다. 우선 복잡하게 쌓인 문제들을 하나씩 분리한 다음에 할수 있는 것들은 처리해서 없애고 할수 없는 것들은 포기한다. 분리수거를 내서 지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경영자가 부임하면 맨 처음에 빅베스를 하듯이 말이다. 일단 분리를 해서 보면 처음에는 절대 풀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도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이다. 빅베스 과정을 거친 이후엔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처럼 멘탈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만 쌓여도 그로기 상태가 된다. 그로기 상태는 중독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문제들을 분류하고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일을 글로 적어 놓는 것이다. 문제들을 글로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이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